좀 나눠봤어요. 어떤 부분 때문에 반대하시는지? 네트워크 사업 하고 싶으신데 네. 남편이 죽어도 안 된다고 지금 하셔서 못 하신대요. 예. 그죠? 네. 예. 하고 싶으시잖아요. 네. 그럼 하시면 되잖아요. 꼭 허락을 받아야 돼요. 근데 예. 예. 반대가 너무 심해서 어느 정도로 심하세요? 싸울 정도로. 심각할 정도로. 네. 너무 좋은데.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설득을 하셨어요? 말을 안 하세요. 대화를 아예 안 하시고. 얘기 안 하고 그냥 혼자 이제 먼저 좀 지난다면 좀 얘기해요. 그럼 이제 조금 바꿔 생각해 볼게요. 네. 남편이 뭘 어떤 걸 하는데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은 좋다 그러고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혼자 하고 있어요. 그렇죠? 대화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. 제일 좋은 거는 그러면 내가 하는데 한번 같이 가서 좀 들어보자. 같이 들어보셨나요?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무조건 반대. 아 그러니까 대화를 시도하시고요. 아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남편이 내가 그러면 남편이 한 달만 나랑 똑같이 한번 생활을 해보자. 그리고 안 하면 안 할게 내가. 아니 난 너무 하고 싶고 당신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뭘 하는지 좀 보라 이거지. 그러고 반대해도 되는데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반대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그러고 반대하는 건 말이 안 되죠. 이거는 입장 바꿔서 당신이 뭘 하고 있는데 내가 반대를 했어. 근데 당신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. 그럼 나 같으면은 그게 뭔데라고 물어보겠다. 그러고 반대하겠다. 아니 보지도 않고 반대하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당신 그렇게 하면 내가 따라가서 일단 보고 나서 반대하겠다. 그러니까 나 와서 보라고. 진짜 나쁜 덴지 와서 보고 한 날만 나랑 한번 같이 한번 봐보고 그리고 아니라면 내가 안 할게. 그 사람 바뀔까 안 바뀔까? 바뀌어요. 와서 들으면 예 일단 기운이 좋잖아요. 거의 다 그죠? 그렇게 믿음을 갖고 하세요. 그리고 진짜 남편이 한 달 동안 하는 걸 봤는데 반대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. 분명 그땐 이유가 달라요. 지금 이유가 달라질 거야. 똑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. 내가 그걸 다 공부해볼까 알아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니야. 그러면 그 부분을 반박할 수 있잖아. 지금 무조건 안 된다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. 대화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. 그럼 당신도 서로 안 하면 안 되잖아. 그렇죠? 그럼 이런 생각 돼서 그래 내가 열심히 몰래 해가지고 나중에 다이아몬드 올라가면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돼. 그렇게 못 가. 가족의 안동을 못 간다니까. 맨날 집에서 싸우는데 사업이 되겠냐고. 그러다가 이제 통장을 딱 깠더니 이거 봐 얼마 못 벌잖아 이러는데 또 할 말이 없어. 당장 본대매. 그러게 말이야. 뭔가 그거 나 하지 마자. 힘드시겠어요. 근데 이제 그 정도 납득이 좀 되시죠.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어떻게든지 같이 가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내가 안 하면 안 할게. 예. 그래서 예. 그 내면에는 맥락에는 아마 그동안에 잘못한 것도 있으실 거예요. 평소에 잘했어 봐. 아니 진짜 있어요. 이게 괜히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맺힌 것도 있고 그래.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뭐 하자면 했는데 사람을 너무 잘 믿잖아요. 그래서 이 사람 괜찮아. 6년간 지켜봤어. 그럼 옛날에 믿었어요. 근데 6년간 지켜본 사람이 사기를 쳤거든 나한테. 이번에도 또 이제 이분 6년간 지난번에도 6년간 지켜봤다. 안 돼. 이 사람은 아니 할 수가 없는 거야. 전과가 있으니까. 그 다른 방법으로 설득을 했어요. 이제 후퇴를 하고 그 사람이 출연한 영상을 싹 보여줬어. 그랬더니 실체를 봤잖아. 뭐 이제 길게 하면 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득해서 결국은 이제 만났어요. 그래서 지금 잘 됐어요. 그러니까 한두 발 후퇴했다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. 그럴 땐 다른 방법을 우회하는 거예요. 나는. 어차피 이걸 그걸 만나야 되거든 지금. 그러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. 그래서 알겠습니다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
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